이집트 성지에 들어온 지 한 달. 나는 이국 땅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나흘 동안 추운 사막을 헤매다 기마궁사에게 발견됐다. 내 말은 독수리 먹이가 됐고 나는 더위에 지쳐 갑옷도 벗어버렸지만 기사였기 때문에 이들이 두렵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먹잇감을 찾아온 투르크족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온 기병을 보니 중동의 통치자인 사라센족이었다. 프랑스와 노르망디 십자군과 함께 성지로 가고 있던 나에게 있어 이들은 적군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물과 형편없는 말 한 필을 준 다음 자신들의 지도자에게 데려갔다. 이것이 내가 살라딘을 만나게 된 경위였다. 유럽에선 살라딘을 마력이 있는 야만인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그는 내가 만난 기사 중 가장 뛰어난 기사도를 가졌고 다마스커스 대사원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노르마니는 생포한 무장 아랍인을 죽이곤 했기 때문에 사라센족에게 환대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살라딘은 자신의 진영을 자유롭게 살펴보게 해주었다. 아마도 그는 대규모 유혈 사태를 앞두고 역사를 기록할 객관적인 관찰자가 필요했던 것 같다. 살라딘의 군사는 카이로를 방어하기 위해 이집트로 향하고 있다. 십자군에게 이집트는 구미가 당기는 대상이다. 이집트는 부유하며 무능한 통치자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나는 이집트를 공격할 십자군에 합류하러 가는 도중에 포로로 잡혔다. 적 진영에서 전쟁을 지켜봐야 하다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적군과 함께 사해에서 불과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프랑크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집트 군도 무너졌다. 살라딘이 나일강의 통치자가 된 것이다. 유럽에서라면 이 기회에 정적을 제거했겠지만 살라딘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이집트인에게 무사히 도시를 떠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살라딘은 휘유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카이로에 대사원과 궁전, 대학, 병원을 세웠다. 내 동포인 영국인에 대한 조롱과 멸시는 여전했지만 사라센족은 위험 있는 문명을 만들었다. 이때부터 나는 잠들지 못할 정도로 고민에 빠졌다. 메디나의 성지, 포로가 된 지 15년째. 지칠 정도로 많은 책을 썼다. 하지만 살라딘은 좀처럼 이 책들을 읽지 않는다. 그는 아직 더 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세 번에 걸친 십자군 전쟁으로 이 끝없는 사막의 경계선이 결정됐다. 현재 성지에는 네 개의 십자군 국가가 있다. 사라센이 이집트에서 승리하자 십자군 지도자들은 살라딘이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알고 발빠르게 협정을 제안했다.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면 나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이 평화는 너무나도 빨리 깨졌다. 그 이유는 사라센이 아니라 신의를 저버린 십자군 때문이었다. 사악한 프랑스 기사인 레날드 드 샤티용은 협정에도 불구하고 아랍 지역을 급습한 것이다. 그는 교역 마차를 공격했고 그의 해적단은 사라센의 성스러운 도시인 메디아와 메카를 위협했다. 이에 살라딘은 격노하여 직접 레날드를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나는 여전히 포로 신세지만 살라딘과 그의 장군들은 나와 함께 식사를 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수학과 천문학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하다 보면 사막 종족이 이렇게 현명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곤 했다. 사라센의 수도 바그다드는 무료병원, 공중목욕탕, 우체국, 중국과 같이 먼 곳에 지사를 둔 은행 등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문명화된 도시였다. 식사 도중 대화의 화제는 어쩔 수 없이 전쟁으로 흘러갔다. 이제 레날드 해적단은 홍해에 수장됐고 레날드는 달아났다. 하지만 내 생각엔 살라딘이 그를 용서하지도 잊지도 않을 것 같다. 갈릴리, 포로가 된 지 20년째. 지난밤 모래폭풍 속에서 말을 달렸다. 사람들은 입을 열어 말하려 하지 않았으며 모래가 밀려와 주위를 덮치는 동안 말이나 낙타목을 꼭 붙들고 있었다. 사라센족은 사막에서 대규모의 유럽 병력을 발견했다. 십자군이 유물인 성십자가 조각을 운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유물을 빼앗으면 살라딘의 적군인 기독교인의 사기가 크게 떨어질 것이다. 나는 살라딘에게 도시와 식수도 없는 이곳에 주둔하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파란 눈의 적군에게 잔혹한 죽음을 선사하기 위해서다 라고 대답했다. 대규모의 십자군 군대가 하틴의 뿔이라는 두 개의 큰 구릉지대 밑에서 진군을 멈추었다. 하틴의 뿔에 있는 식수원은 살라딘 수중에 있는 호수뿐이었다. 그날 밤 사라센족은 갈증에 허덕이는 유럽인들 앞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모래에 버렸다. 이것은 십자군에게 매우 잔인한 행위였다.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항복하는 십자군이 늘어났지만 대부분은 전사했다. 살라딘은 포로에게 산에서 가져온 얼음물과 안락한 천막을 제공했다.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동포에게 말을 걸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침략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알지 못했다. 모든 포로가 좋은 대접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레날드 드 샤티용은 포로로 잡혀 충성서약을 썼고 살라딘의 언얼도에 목이 잘렸다. 야만족이라고 멸시했던 사라센족이 십자군이 쳐들어올 경우에만 야만스러운 모습을 보이다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예루살렘, 사라센족과 함께한 지 20년째. 살라딘의 목표는 예루살렘이다. 이 위대한 고대 도시는 크리스트교, 유태교, 이슬람교의 근원이고 성스러운 땅의 중심지였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군대가 이 끝없는 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살라딘은 도시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 했다. 한 개의 신전이라도 파괴되면 민중은 살라딘을 해방자가 아닌 또 다른 정복자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난번 내가 십자군 기사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는 희생자들의 피를 밟으며 들어갔다. 하지만 지금은 무너진 건물도 없고 부상당한 시민도 없다. 살라딘은 대부분의 포로를 풀어주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살라딘을 구원자로 여겼다. 그는 나를 풀어주었지만 그와 함께한 20년 동안 나는 그의 종말을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티베리아, 살륙의 20년 반 세월. 우리는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인지 사라센족은 바다스의 날갯짓을 천국의 신호로 생각한다. 나는 살라딘의 천막 근처에 앉아 아래에서 벌어지는 살륙 현장을 지켜보았다. 사라센 기마군사는 아직 조직화되지 않은 유럽 군대를 쓸어버렸다. 거대했던 십자군 국가들은 미미한 도시 국가로 전락했으며 티베리아, 티레, 아스칼론 정도만 십자군의 손아귀에 있었다. 이 세 도시는 요새화되어 있어 어떠한 공격에도 잘 견뎌낼 수 있었다. 살라딘은 탁 트인 사막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십자군 성은 막강했다. 살라딘이 지금 승리하게 되면 성지는 다시 사라센족의 소유가 되지만 패배하게 되면 수십 년간 살상이 계속될 것이다. 나는 한때 사라센 전사의 고결함에 감탄했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참전할 때 귀족처럼 보석함, 와인, 무용수, 비둘기, 나이팅게일, 앵무새 등을 가지고 다녔다. 하지만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 유럽인이 보여준 적개심과 종교에 대한 집착에 대항하여 사라센족은 점차 단결하게 되고 잔인해졌다. 예술에 대한 사랑은 전쟁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었고 십자군에 맞서 지하드의 원칙을 전쟁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십자군의 수가 급격히 줄었으며 성지에서 유럽인을 볼 수 없게 됐다. 적어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었다. 아크라, 살라딘과 함께한 지 거의 21년. 사라센의 예루살렘 승전보가 유럽에 알려지자 다른 십자군이 조직되었다. 유럽의 최강국인 잉글랜드, 프랑스, 신성 로마 제국의 왕들은 수백만 명의 군사를 성지로 보냈다. 살라딘은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적이 사자왕 리처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부친에게 전술을 익힌 뛰어난 전술가이자 잉글랜드의 왕이었다. 그는 이상적인 전사로서 거대한 요새를 세우고 전투에서 항상 앞장서서 싸웠다. 리처드의 군사가 아크라 근처 해변에 도착했다.
두 개의 거대한 영국 트레뷰세 투석기가 아크라의 성벽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라딘의 군사들은 도시에 발이 묶여버렸다. 리처드가 이기게 되면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살라딘 역시 이것이 지하드의 정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십자군 국가가 멸망했다. 사라센족이 아크라만 사수한다면 유럽인들은 되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크라가 함락되면 수세기 동안 이어진 전쟁에 대한 악몽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살라딘의 모든 승리는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자유를 얻은 첫 해. 전쟁은 끝났다. 리처드의 정복력은 사라졌으며 서로에게 경의를 표한 두 적군은 평화적인 대화를 시작했다. 전쟁 기간 동안 건강을 해친 리처드는 병을 얻었다. 적을 존중했던 살라딘은 리처드에게 과일과 산에 쌓인 눈을 보내 그가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었다. 곧 리처드는 잉글랜드로 향하는 배를 탔고 제3차 십자군은 이렇게 끝을 맺었다. 최종 협정은 1192년 9월 2일에 체결됐다. 이 협정에 따라 예루살렘은 사라센 지배하에 남았지만 기독교 순례자들은 모든 성지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은 종교와 지역을 초월하여 싸웠던 전쟁에 걸맞는 타협으로 보였다. 전쟁은 끝났지만 나는 노르망디를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다. 다마스커스의 철제 구조물과 바그다드의 칼리프가 보고 싶다. 지금은 무너져버린 신전 수도 기사단의 요새인 강력한 크락 대 슈발리에를 본 적도 없다. 성지에는 경이로운 장소가 많으므로 그곳에서 내 여생을 보내고 싶다.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성지는 평화로웠다. 불행히 이 좁은 땅에는 다양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고 위대한 종교 중 세 가지가 탄생한 곳이어서 언젠가는 이 모래를 다시 피로 물들일 것이다.